그러면은 174페이지 요원문에 들어갑니다. 그 앞부분은 거의 비슷한 태포로 질문하고 법을 정하고 질문한 내용들이니까 비슷한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가 보고 그 답변은 이제 그 본문에 이제 들어가겠죠. 자, 173페이지 또 우렁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 가르침과 인자를 가르치니 우리의 하늘의 전복 창고를 열어서 중생들이 여자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은 극정 마음의 유명한 견해로서는 원각을 주장할 수 없고 모든 마음의 많은 견해를 가져야 원각을 신이 전달할 수 있는 변경이 되니 이에 때문에 173페이지 원문 읽어라고 소리입니다. 그 원문을 175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리에 대해 매력을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전하나 부처님 바라에 행한을 가져가서 이해하고 종교의 기념으로 우측으로 세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천천히 사였다. 크게 자비로 신의 제정이시여 너를 일체 보살을 위하여 여러의 비밀 창고를 열으시니 모든 중생과 하여금 비밀의 예배를 하여야 하여 사태와 발음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능히 말세 일체 중생에게 부령이 없는 고리와 몸을 베풀어 대를 반해서 결정적 믿음을 내게 하니 다시 그들이 생사에 부처님의 지견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견은 올바르기 때문에 정지견이라고 해요. 정지견이라고 해요. 그런 표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정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자가 나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정멸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또 정멸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정멸의 그 바다. 그 부처님 마음은 바다처럼 온갖 공덕을 갖추고 있고 한없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멸해라고 이야기해보면은 그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반이야 열반.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게 정멸이란 말이야 보면은. 그렇죠? 그 대열반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대정멸하고 같은 이야기야 보면은. 그 무상지견, 대정멸, 대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비밀창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비밀장이라고. 이 비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지 못해. 에?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면. 그래서 무슨 비밀의 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이걸 비밀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를 통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바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공부시키는 입장에서, 뭐야, 그, 문학적인 표현을 비밀자로 쓰는 거야, 보면. 하지만 열린 사람 눈으로 보게 되면은, 두도 물물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붙여진 법이겠어 아니겠어? 아, 이런 분들한테 비밀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겠지 보면은. 아, 육조 스님이 발언을 받아가지고 홍인의 회상을 떠나가지고 그 주변을 피해 피해 대륙까지 올라갔을 때 건전 스님이 하나 쫓아왔단 말이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육조 스님이 바로와 가사 때문에 왔으니까 이게 법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네가 갖고 갈 수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바위에 올려놓고, 바위 속으로 이제 몸을 숨겼다 그랬지. 근데 그 해명이라고 하는 그 쫓아온 그 분이 그 발을 이게 쫙 들으니까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갑자기, 행자시여, 내가 당신을 쫓아온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이지 이걸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셨구나.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 한번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악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 그 본래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본래 품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명이 그 자리에서 깨닫지. 다 그 말을 깨닫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 말을 알아듣겠는데, 행자시오. 행자시오. 다시 또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다시 다른 또, 이것 말로 다른 오묘법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보면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춰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보면 다 법인데, 내가 특별히 감춰둔 건 없고 모든 법은 네 눈앞에 그대로 있는 것인데 네가 스스로 사량 분별 시비해서 그 법을 못 찾는 것이지 나는 법을 따로 숨겨둔 것이 없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비밀장 이것은 모르는 우리 중생들한테 비밀장이지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있어요. 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17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선남자여 입장이라 선남자여 지혜의 생산은 지혜대로 여러 가지 분야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윤회가 이렇게 되었다. 만약에 모든 세계의 일체 무성인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모두 명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다면 바탕이 되는 대화와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욕망이 있으므로 대속의 성공을 드러내게 되니 이 때문에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상속하게 한다. 욕망은 대역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명은 욕망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니 중생이 생명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욕망이란 근본에 의지하는 것이다. 대역이 인이 되고 생명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방어가 된다. 여기에서 이행과가 그 생사 윤회하는 그 생명을 지금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여기에서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애욕으로 인하여서 몸을 받게 되고 몸을 받게 되면은 그 애욕으로 인한 중생의 멸,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생명력에 대해서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모든 게 애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애욕이 생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 맞추고 있어요, 보면. 181페이지 한 번 크게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수순하고 배운한 마음이 일어나니 그 형제가 소화하는 마음을 등지면 증오와 질투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업을 짓고 이 때문에 지옥과 악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탐욕을 싫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성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즐긴다면 하늘과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또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모든 예욕을 알기에 예욕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즐거워하더라도 이것은 부계와 애의 근본을 사랑해야 할 것이니 설사 문득 유인법을 더 숙여야 하는 바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든 예 알기에 바보가 상처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 모든 은혜를 나누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자, 여기에는 어려운 말 없어요.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데 가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은 애욕에서 시작이 된다. 애욕 자체 보면. 그럼 좋은 마음을 쓰면 천당에 가고 나쁜 마음을 쓰면 지옥에 가는데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것은 애욕이 뿌리다. 그래서 그 애욕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좋은 일을 해 하게 되면 유의법이야. 여기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유의법은 중생의 법이에요. 무의법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 유의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상, 나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법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이게 중생의 법이라고 보면.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아, 상이 떨어져서 부처님 마음 그 자체를 무의법이라고 그래 본다. 그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대자 대비를 실천하는데 대자 대비를 실천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금강경에서 무의법 이유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법은 아상이 끊어진 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중생들 인연에 주어져서 그 법을 그대로 대자 대비를 베풀 때 그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의법 이유 차별할 때 그 차별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법 하면 무의법에 그 상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의법, 무의법은 중생들이 공부해갈 때 무의법은 부처님 법이야. 나는 저기로 가야 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유의법인데 이 유의법을 버려야 돼. 이 유의법이 전부 환이거든. 그래서 유의법을 버려서 무의법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의법 자체가 들어가면은 무의법 속에서 이것은 무의법, 저것은 유의법 이런 구분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시비분별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 이제 그걸 살아가도록 해준다. 여기도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183페이지를 우렁찬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성남자도 사람의 권력으로 근신하여 세간에 자기의 것을 나타내어 우리는 레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비심으로 저도 생긴 것과 여금 배옥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한벽의 모습을 지어서 중생의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에 자세를 잃지 중생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서 충성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영원히 이들을 끊고 유연히 영과 경계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청정한 마음에 우뚝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보살이 원령으로 변신하여 세간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원령보살이에요. 그래서 통도사나 송강사나 해인사도 그럴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그 창건주들이 있고 중흥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원력수색이라네요. 원력수색. 원력으로 이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런 큰 사찰을 이루고 많은 중생을 제대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면은 생사도 두 가지로 나눠요. 원력생사가 있고 변역생사가 있다. 그 표현을 쓰고 그 변역생사는 분단생사하고 변역생사로 이렇게 갈려나 보면은. 그래서 분단생사하고 변역생사로 갈라놓는데 이 변역생사가 원력으로 오는 생사예요. 원력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원력생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그 원력생사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변단생사를 원력생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알아듣기 쉽겠네. 보면. 이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모습, 악의 모습, 지옥의 모습, 천상의 모습 이런 단락으로 끊어져가지고 생사하는 게 분단생사예요. 생사를 하는데 육도 윤회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르더라 이거야 보면. 그래서 이 분단 생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이 생사하는 모습이고 변력 생사 한번 원력을 내서 몸을 바꿔주는 거야.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중생들 위해서 원력을 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원력 보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력 보살. 그래서 업으로 이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분단 생사를 하는 것이고 원력 보살은 원력으로 왔을 때 자기 원력으로 오게 되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겠지 자기 또 전생도 보겠지 보면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출가를 해서 영향, 그것도 대자대비식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원력보살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부가 돼가지고, 높은 경계까지 올라가서, 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중생제도 아니라 이런 원력을 가질 때, 이런 보살을 이제 원력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생사가 있고 변역생사가 있는데, 그 변역생사는 그냥 원력생사로 부르는 게 더 좋겠네. 그게 더 이해가 좋겠네. 보다. 변은 변한다 뜻이고 역은 바꿀 열이야. 응? 보살의 몸을 중생의 몸으로 바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사는 동사섭을 한다는 거야. 동사섭. 동사. 똑같은 현상, 똑같은 모습으로 섭. 모든 중생을 거두어 들여서 같은 중생의 모습으로서 중생을 제도해가는 것이 동사섭이다. 우리 종단에 어떤 스님 한 분은 동사섭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둬가지고 당신이 절에 이렇게 살 때에도 절에 오시는 분을 당신의 신도요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정결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용자 타자 스님이라고 저기 어디야 그 백장암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요즘 저 한양 어느 쪽에 가가지고 뭐 삼성인가 뭔가 어떤 그 연수원을 지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신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 동사섭 운동을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힘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에서 원각에 꽂히면은 원각당에서 어떤 거 선당을 만들어서 해나갈 수가 있고 정멸에 꽂히면 정멸당에서 또 참선도량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날카로운 지혜로 삿대지기를 탁 꺾어가지고 그냥 활발발하고 서리 빨갛던 기운이 가득 찬 그런 선발을 만들려고 하면 신검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양 반야지혜로 그 중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 인도해야 되겠다. 또 반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살면서 자기 인연들이 있어요. 양 태어나면서 자기 전생을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잠시 어떻든 시계 맑아지면서 이제 전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배워서 하는 공부도 있지만은 전생 공부가 크겠어요? 금생에 와서 하는 공부가 크겠어요? 전생 공부가 굉장히 큰가요? 그래서 소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열 가지 조건 같은 걸 이야기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전생에 성문을 많이 쉬어놓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대본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전생에 성문을 심어놔야 금생 공부가 쉬워지고 금생에 성문을 많이 심어놔야 내생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은 우리는 부정성이야. 부정성. 지금 이 자리에서 일초지금 열애지로 부처님 세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차근차근 밟아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일초지금 열애지. 화두를 통해서 번뇌를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일초지금 열애지를 하려고 하는 눈푸른 납자들. 눈푸른 납자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지 않을 겁니다. 늘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